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시에 사라진 두 여자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자는 일단 봉투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봉투 안을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럴 때 경고가 떠오르는 걸까요?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일단 뜯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 든 건 그냥 백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아버지! 거기 서시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우연히 남자를 길에서 보게 된 두 여자. 아니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말로 갑자기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저러는 거지. 어? 언니 미모에 못 보실 남자가 어디 있겠어. 느낌이 오죠. 사실 이 두 여자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로맨스를 빙자한 사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식사라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자에게 접근했던 거죠. 아주 적절한 자리에 잘 숨었습니다. 미리 남자와 친해져서 모든 정보를 빼돌린 박미녀 덕분에 사주의 정확도가 100%를 자랑했던 거죠. 네. 그리고 신뢰가 쌓이자 이제 본격적인 다음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계획은 바로 이걸 전부 더하면 얼마죠? 7,915만 4,490. 그럼 이 봉투 안에 8천만 원을 넣으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계산이죠. 이 봉투만 열심히 모시기만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봉투에 든 건 8천만 원입니다. 이게 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도와드릴까요? 좀 눈을 좀 감아보세요. 암세포야! 물러가라. 암세포는 내가 이런 식으로. 여사님 아파요. 예, 사기꾼아 물러가라.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암세포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백지 봉투로 이때 바꿔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8천만 원이 자연스럽게 사기꾼들의 손에 들어오게 됐던 거죠. 야. 걱정 마. 빨리 치자고. 치자고. 하지만 금방 잡히면서 사기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들. 아 그러니까 네가 속을 해. 노인만을 노렸던 사기.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네, 자산가가 된 남자에게 봉투를 모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접근해서 8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기상천외한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가 3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참 이 신뢰를 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기를 치는 수법.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노인 범죄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예방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방하는 거는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금융사기 피해를 관련한 보험을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계획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근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1,000원 미만의 금액으로 가입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이제 좀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단체 보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